안녕하세요. 저희는 제 프로였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여기 왜 와 있죠? 왜냐면요. 네.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이 여기 오셨어요. 네,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왔습니다. 저희가 Mnet Wide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독 공개를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그러지 마시고 바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JJ 프로젝트가 찾아간 곳에는 장호영 씨를 비롯 미스 A, 2PM 그리고 원더걸스까지 JYP 아티스트들이 모두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자리 정하는 것부터 쉬운 일이 아니네요. 오늘 하루 1일 리포터를 자처한 막내 JJ 프로젝트. 하지만 너무 의욕이 앞섰던 걸까요? 시작부터 부상자 속출. 아니 나는 살다 리포터가 두 명이 다치는 건 처음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1일 리포터를 다청해가지고요. 네. 예, 리포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어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쩌었을까요? 어쩌 응원의 힘입어 재도전.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다들 어떤 일로 이렇게 모여 계시는 건지.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8월 4일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JYP 네이션 콘서트를 엽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에서 열린 JYP 네이션 공연을 모두 매진시키며 성황리에 끝내기도 했는데요. 올여름 또 한 번 국내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작년 저희가 처음으로 네이션 콘서트를 열었었는데요.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올해도 또 저희가 이렇게 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거는 1년 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1년 8개월이래요. 1년 8개월. 1년 8개월입니다. 소속 가수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공연은 박진영, 원더걸스, 2PM, 2AM, 미스에는 물론 오랜만에 보는 주, 산이와 신인 JJ 프로젝트까지 합류했습니다. 각자 본인들의 무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도 했듯이 여러 가수들이 모여서 여러 콜라보 무대를 많이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민주 양이 뭐 발라드 부르는 모습뿐만 아니라 뭐 춤을 추는 모습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따로 또 같이 만들어갈 이번 콘서트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JJ와 함께하는 무대도 있고요. 여자 가수들 노래를 남자분들이 하시는 그런 무대들이 있는데 누가 하죠? JJ. 네, 저도 하고 재범이 형도 하고. 그죠? 뭐예요? 노래 노래를 불러줘야지. 노래. 불러드릴게요. 노래 마시자 형님. 하나, 둘, 셋, 넷. 너 때문에. 졸지에 리포터에서 시범 조교로 강등. 하지만 역시 신인답게 상큼 발랄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하고 넌 계속 여기서 춤춰. 자 다음 질문 왔죠. 다음 질문 네, 재범 씨. 네. 다 같이 공연을 하게 돼서 좋은 점과 힘든 점이 있을 텐데. 일단 다 같이 얼굴을 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고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안 좋은 점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에어컨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일단 정신이 없어요. 정신은 이쪽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지금 얘기를 집중하느라고 넋을 누구부터 방송 나올 것 같아. 더워도 정신줄은 꼭 챙기는 걸로. 얼마 전 단독 콘서트를 끝낸 원더걸스는 2PM과 함께하는 무대는 물론이고 미스에이와 주 등 여자 가수들과도 합동 무대를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성 강한 세 팀이 모여 어떤 무대가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마지막에 여자 가수들이 단체 공연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좀 비비드한 컬러로 해서 정장을 다 맞췄어요. 아마 저희가 한 10명 되니까 그 큰 무대에서 쓰면 참 예뻐 보일 것 같은데. 네. 여러 컨셉이 있을 건데 제일 보여주고 싶은 컨셉? 파워 포탈이요. 아, 파워 포탈. 파워풀하고 그 약간 미스에이만의 그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 아무도 그 댄스를 그렇게 할 수 없네. 특히 2PM에서 솔로로 컴백한 장우영이 가세 한층 더 도발적이고 섹시한 무대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JYP 네이션에서 이 공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섹시 레이디
정말 그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건이 건이의 네. 어떤 솔로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습에 한창인 가수들 코앞으로 다가온 콘서트에서 더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꼼꼼하게 동선을 맞춰봅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8월 4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 JYP 네이션에서 만나요!